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장 Custom Models and Training with TensorFlow 부분 이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Custom Models and Training with TensorFlow 챕터에서는 이렇게 다음의 네 가지 정도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TensorFlow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Using TensorFlow like NumPy 해서 NumPy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친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 TensorFlow가 NumPy 사용하는 그런 문법들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텐서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Customizing Models and Training Algorithms에서 이제 커스텀 모델들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랑 그 다음에 챕 4에서는 TensorFlow Functions and Graphs 해가지고 요 그래프 형태의 모델들로 TensorFlow 요거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시키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Quick Tour of TensorFlow 챕터에서는 이제 TensorFlow에서 사용 가능한 뭐 기능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그런 챕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먼저 Similar to NumPy but with GPU Support. 그래서 TensorFlow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그런 단위가 텐서가 있는데 이 텐서는 NumPy Array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GPU를 사용 가능하고요. TensorFlow는 아무래도 딥러닝 모형의 뭔가 뭐 집어넣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런 딥러닝 모형으로 그래프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텐서 형태로 해서 집어넣어주고 학습하고 요런 형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Support Distributed Computing 해가지고 이 TensorFlow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GPU를 여러 개 갖고 있을 때뭐 그런 걸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든가 요런 걸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clude Just-in-Time Compiler that allows it to optimize computations for speed and memory usage 해가지고 요 컴파일러 그 텐서플로우 컴파일러가 또 좋은 장점이 이 학습되는 그런 과정 중에 조금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Just-in-Time Compiler여 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살펴보면서 디버깅 하기도 좀 편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고 It works by extracting the computation graph. 뭐 extract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computation graphs can be exported to a portable format 이래가지고 여기 또 다른 장점인데 TensorFlow를 이용해가지고 파이썬으로 학습한 computation graph 요 모형을 export to a portable format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끔 뭐 나중에 이거를 앱으로 개발한다든가 이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파이썬으로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자바로 개발한다든가 C++로 개발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좀 이렇게 익스포터블한 포맷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내보내기 쉽다 뭐 이런 장점에 대해 또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mplement autodiff and provide some excellent optimizer 해가지고 이 autodiff는 그 미분 자동 미분 해주는 뭐 약간 그런 건데 이 아무래도 그딥 뉴럴 네트워크 모형 요게 그 함수들을 계속 적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딥러닝 요게 보면은 함수들을 계속 적용하는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의 모양이 잘 알려진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임의 함수 모양도 있고 한데 이럴 때그 오토디프 요런 거 이용해 가지고 요거 미분해야 할때뭐 손으로 여러분들이 다 수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일일이 그거에 대한 코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더 편하게 미분 관련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고 또 some excellent optimizers 여러분들 좀 사용을 해봤죠. 뭐그 아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 좀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TensorFlow Python API랑 TensorFlow Architecture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보통 여러분들이 텐서플루 임포트할 때 임포트 텐서플루 as TF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많이 해서 이렇게 TF.Keras 뭐 이런 식으로 그 API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Keras가 텐서플루 말그 독립적인 Keras라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텐서플루 2 버전부터는 Keras가 텐서플루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이 레벨에서 딥러닝 모형들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API가 됐어요. 그래서 tensorflow.keras 요거를 이용해서 하이 레벨에서 딥러닝 모형들을 그좀 만들어주기 편하고요. 예,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이 정도까지는 좀 종종 잘그 여기 코스에서 그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요. 다른 함수들은 그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될 일이 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코스에서는 아마 텐서플로 공부하면서 지금 여기 요 정도 부분 선에서 공부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공부한 것들이 그 실제로 텐서플로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그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케라스나 데이터 API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이걸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걸로도 대부분 다 돼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예제들도 거의 케라스 사용해 가지고 된 거로 알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세세하게 조금 더 로우 레벨에서 고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약5% 정도는 로우 레벨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텐서들을 뭐좀 다뤄 보면서 예를 들어 뭐 로스 펑션을 좀 수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할때뭐 기존에 있는 그런 로스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게요 5%에 해당할 거고요. 아마 요본 코스에서 요 다른 언어랑 어떻게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루어지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거의 요쪽 부분에서 집중을 한다고 보면은 됩니다. 네, 다음은 Using TensorFlow Like NumPy 챕터인데요. 이 TensorFlow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가 텐서라고 할수 있는데 이 텐서를 NumPy의 ND Array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텐서가 뭐야? 이러면은 텐서는 그 뭐냐 ND Array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이렇게 매트릭스 2차원 매트릭스를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1차원 컨스턴트를 텐서로 정의를 할수 있고 뭐 마찬가지로 3차원, 4차원 뭐 여러분이 정의하고 싶은 대로 요 텐서플로 텐서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tensor representing a matrix and a scalar 요건 예제고요. 그래서 3D, 4D도 네,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정의하는 방법이 tf.constant 해가지고 이렇게 컨스턴트 매트릭스 형태로 텐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tf.constant 해가지고 1차원으로 스칼라의 데이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ensor has a shape and a data type. 그래서 numpy랑 좀 비슷하게 shape 치면은 이게 shape이 나오고요. 그래서 2x3 매트릭스니까 tf.constant에서 t로 저장을 한 다음에 t.shape 하면은 2,3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래서 t.dtype 하면 데이터 타입이 플롯 32 형태다 뭐 요런 것들도 네, 비슷하게 그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텐서 인덱싱도 numpy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2x3 매트릭스를 만들었었거든요. 2x3 매트릭스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두 번째에 1부터니까 예, 여기서부터 가겠죠.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었던 매트릭스에 여기 부분을 선택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x3 매트릭스에서 네, 요거 1 이쪽을 선택했네요. 이쪽을 선택하면은 지금 원래는 2,5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2랑 5니까 2,5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매트릭스 형태에서 2,5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결과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tf.newAxis를 줘가지고 shape를 2,1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tf.newAxis가 없는 경우엔 지금 이쪽 컬럼을 그냥 선택해서 2,5로 이렇게 내보내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매트릭스를 다루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1차원 벡터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원하는 게 2차원 매트릭스에서 2,1차원 매트릭스를 뽑아내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를 선택한 경우엔 차원이 하나 줄어드니까 이 차원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다시 2,1의 매트릭스 형태로 리턴이 되게끔 해 주려고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텐서 오퍼레이션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텐서 오퍼레이션스들 사용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또쭉 나열돼 있고요. 아까 지금 T 정의한 게 1, 2, 3, 4, 5, 6이었는데 1, 2, 3, 4, 5, 6이었는데 여기 더하기 10 하면은 각각의 10을 더해주는 걸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해가지고 tf.square 해가지고 제곱면산도 한번 결과를 확인해 줄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그래서 2x3 행렬에다가 2x3 행렬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뭐 결과가 이제 2x2 행렬이 나오도록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산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텐서스 앤 numpy 해가지고 이제 텐서를 numpy 형태로 바꾸고 numpy 형태를 텐서 형태로 바꾸고 요런 작업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numpy array로 2,4,5를 정한 다음에 걔를 tf.constant 형식으로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텐서플로우 컨스턴트 형태로 바뀌는 거. 그래서 텐서플로우 컨스턴트를 numpy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numpy를 텐서플로우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numpy를 텐서플로우로 바꾼 거고 지금 요렇게 하면 다시 텐서플로우 그 어레이를 numpy 어레이로 바꿀 수가 있죠. 아까 t가 그 뭐냐 1, 2, 3, 4, 5, 6 매트릭스였는데 T 텐서를 numpy로 array로 바꾸려면 이렇게 dot numpy 사용해가지고 텐서플로우 아그그 numpy array로 다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A가 numpy였는데 그 numpy를 바로 tf.square 해가지고 텐서플로우 펑션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다시 또텐그 텐서가 되는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텐서에다가 numpy 함수들 적용하면은, 잠깐만. 그렇죠. 자연스럽게 numpy 형태로 바뀌면서 거기에 스퀘어 해주게 되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여기서 살펴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type conversion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tf.constant 2. 이렇게 여기 2에 점을 찍었기 때문에 얘는 float 형식이고요. 얘는 tf.constant 40인데 아마 integer 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그 걔들의 형식을 맞춰줘야 돼요. 이게 TensorFlow가 아무래도 그뭐그 자체적으로 안에 돌아가는 알고리즘들이 약간 미분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컴퓨터는 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약간의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오차들을 좀잘 컨트롤을 해주려면은 이렇게 저희가 그 숫자들을 다룰 때 데이터의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 저장할 건지 이런 거를 좀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tf.flop64 하면은 64비트를 사용해가지고 요 숫자를 표현한다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숫자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float32 같은 경우엔 32비트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숫자를 표현한다는 거니까 그거보단 좀덜 정확하게 그 숫자를 표현하는 거여가지고 장단점이 있죠. 이걸 아무래도 숫자를 크게 쓰면은 좀더 정확하거나
하나 뭐 요런 연산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속도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좀더 쓰겠죠.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적에 맞게끔 뭔가 플롯 32로 해도 충분하다 이러면은 플롯 32로 해가지고 좀더 빠르게 알고리즘을 수렴시켜가지고 뭔가 모형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뭐 근데 플롯 32로 부족한 그 저희 우리의 계산이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플롯 64를 쓴다든가, 예, 이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목격한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에 뭔가 계산을 할 때, 데이터 개수가 엄청 많으면은 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소수점 밑으로 엄청 내려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숫자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뭐 로그를 취해가지고 좀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뭔가 한다든가, 이런 거 아마 여러분이 통계학 공부하면서도 다뤄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variables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는 저희 텐서플로우 컨스턴트들을 배웠었었는데, 사실 좀 중요한 거는 이게 변수여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중요한데, variable로 지정을 해준 애들은 여러분들이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 파라메터를 추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 파라메터들은 variable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파라메터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줘야 되잖아요. 그라디언 디센트 알고리즘 해가지고 뭐 베타 스타를 다시 베타에다가 그라디언 빼줘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런 걸할 때는 이 베타는 계속 변해야 되니까 variable로 선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tf.variable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variable로 공간을 잡아줘야, 그 파라메터를 위한 공간을 variable로 잡아줘야 그 파라메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riable 같은 경우엔 이렇게 array 방식으로 modified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v를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v.assign해서 2 곱하기 v 하면은 이제 v가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처럼 constant로 지정을 해주면 불변이에요. 그냥 v가 뭐 tensorflow constant 그렇게 지정을 했으면 계속해서 그 숫자지 그 숫자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variable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12장 코드 예제들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 부분을 실행해서 필요한 함수들을 읽어 오고요. 그 다음에 tensors and operations, 그래서 tensor 일단 저희 텐서 컨스턴트 만드는 방법들, 지금 매트릭스 2x3 매트릭스 만드는 거, 컨스턴트 만드는 거 한번 예제로 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컨스턴트로 만드는 거를 t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 t를 보여주는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에 지금 요걸 텐서라고 하는데, 요 텐서를 .shape나 .dtype 메서드를 사용해가지고 shape가 2,3인 거랑 그 dtype이 float 32 형식이라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덱싱 부분인데요. 요 텐서플로우 그 텐서로 만들어준 거 인덱싱도 numpy array랑 비슷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1, 2, 3, 4, 5, 6 이렇게 t를 만들었었잖아요. t를 아까 이렇게 만들었었었는데, 여기서 1, 그첫 번째 행, 첫 번째 요거는 모두 다 사용하고, 두 번째 행 정보에서는 1번째부터 다 아니까 여기 2, 3, 5, 6 요기 부분들이 선택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선택된 거 여기 결과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첫번 가운데 2, 2, 5를 선택하고 싶어요. 가운데 2, 5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거 선택할 때 t에 1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되긴 되는데, 그 E5를 선택하고 나면은 그 E5 선택된 게 벡터로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E5 여기 매트릭스 형태에서 매트릭스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2x3 매트릭스에서 요거 선택을 하면은 그 2x1의 E5 매트릭스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렇게 엑시스를 하나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tf.new 엑시스 해가지고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2,1의 그25 매트릭스가 선택되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고요. 이런 거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스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 텐서 오퍼레이션스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덧셈 오퍼레이션스 한번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tf.square 이용해서 스퀘어 연산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랑 tf.transpose 그 함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t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tf.transpose 해가지고 t를 쳐주면 이렇게 transpose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1, 2, 3, 4, 5, 6 행렬이랑 요 transpose 된 행렬을 matrix multiplication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확인해 봤고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연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우리 tf 점 reduce min 해서 요민 구하는 함수인데요. 요거 하고 axis는 0 해서 이렇게 지금 0번째 축 방향으로 평균을 내는 뭐 요런 코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sum을 해줄 수도 있고요. sum 해서 1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1번째 방향이니까 1, 2, 3 더하면 6이 되고 4, 5, 6 더하면 15가 되고 요런 식으로 텐서플로우 여기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numpy 함수랑 비슷한 것 거의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reduce min이나 reduce sum처럼 약간 다른 것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약간 다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기능이 다른 경우에 이름이 약간 다르고요. 기능이 거의 완전 똑같은 경우에는 numpy에서 사용하는 메소드랑 거의 완전히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umpy array 사용할 때 사용했었던 연산들, TensorFlow 텐서에다가 거의 이름이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똑같이 사용하면 되고요. 하지만 그 몇몇 가지 경우엔 이름이 살짝 다르게 구현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 알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연산 저 연산 좀 찾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케라스 백엔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까지에서 좀 공부한 부분은 텐서플로우에서 정의된 그런 연산들을 사용한 거고요. 이 케라스라는 그 모듈이 사실 텐서플로우 안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케라스라는 거에 정의된 그런 연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케라스에 정의된 백엔드 연산들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using keras backend 뭐 요걸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하려면 이렇게 지금 keras를 import한 다음에 거기 keras.backend k를 가져와서 이제 k.square 요거 keras에 구현된 스퀘어 연산인데요. 뭐 그걸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 라는 뭐 예제 정도인데 사실 뭐 TensorFlow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부분은 from to numpy라고 해서 이제 텐서 형식으로 저장된 거를 numpy로 바꾼다든가 numpy array로 저장된 거를 텐서로 바꾼다든가 뭐 요런 방법에 대한 예제가 되겠고요. 지금 a라는 걸 numpy array로 만들었다가 걔를 텐서플로우 컨스턴트 텐서 컨스턴트 형태로 바꾸면 뭐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등가 아니면 저희 아까 t 매트릭스를 텐서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얘를 numpy array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ta는 t.numpy 해서 ta를 한번 살펴보면은 ta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뭐볼 수가 있을 거고요.
np.arrayt 뭐 요런 식으로 해도 네, 똑같이 numpy array로 받아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a가 아까 numpy array였는데 a가 아까 numpy array였는데 텐서플로우 연산으로 해서 스퀘어를 하면은 뭐 결과는 텐서플로우 컨스턴트 형태로 뭐 가져와지는 거. 이렇게 자동으로 타입 컨버전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np.squareT 해 가지고 네. 그 지금 t는 텐서였는데 텐서에다가 numpy array 연산을 적용하고 나니까 결과는 numpy array 형태로 나타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onflicting type 해가지고 지금 얘는 아마 integer 타입인 것 같고 얘는 float 타입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에러가 난다 예, 라는 거. 지금 보면 여기 int 32라고 나와 있죠. 얘가 아마 int 32 형식으로 저장되고 얘가 float 32 형식으로 저장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에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 예,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디폴트가 플롯 32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하면 플롯 32 인티저로 하면 인트 30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TF 컨스턴트 지정하는데 플롯 64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또 역시나 다르잖아요 형식이. 그래서 또 에러가 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형식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T2를 TF float 62 형식, 64 형식으로 지정을 해줬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연산을 할때 에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TF.cast 그 메소드 사용해서 D타입을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 지금 앞에 게 float 32 형식이었으니까 뒤에 것도 float 32 형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고요. 네, 요런 식으로 이게 그 에러가 이런 나는 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 거니까 이게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엔 딥러닝 모형들 적합시켜야 되는데 이그 미분하고 그라디언 디센트 업데이트하고 요런 과정에 되게 뉴메리컬한 부분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에서 에러가 최대한 적게 나도록 이 텐서플로우 만든 사람들이 다 고려를 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 요렇게 에러 나면은 좀 아, 이런 것도 에러가 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타입 같은 것들도 이게 세세하게 잘 신경을 써줘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딥러닝 알고리즘, 딥러닝 모형들이 좀잘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에러들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스트링 형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스트링 형태 는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 나오는 거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이상한 기호들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UTF-8 형식으로 자동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기로는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UTF-8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돼서 그렇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런 텍스트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그쪽으로 또 따로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할 일이 있을 때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어레이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고 이거를 할때 네, 레그드 텐서 사용해 가지고 네. 레그드 텐서라는 뭐 형식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레그드 텐서가 어떤 걸까? 이렇게 하면 살펴보고 싶으면 이렇게 레그드 텐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리스트 형태인데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이 텐서일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애들을 레그드 텐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텐서들이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레그드 텐서를 투 텐서를 이용해서 약간 어레이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만든 R이라는 게
여기서 앞에를 실행을 안 시켰었군요. 네, 지금 R이라는 게 레그드 텐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array로 네. 예, 얘를 텐서로 바꾸면은 요렇게도 바꿔준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네요. 예. 저도 사실 요런 쪽 코드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예,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예,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필요한 코드들을 코딩해 보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지식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파스 텐서라는 것도 있는데 데이터가 가끔 너무 큰데 엄청 적은 정보만을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파스 텐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0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그 파이썬 numpy 뭐 이런 쪽으로 다룰 때도 스파스 매트릭스 포맷으로 뭐 다루는 그런 거 예제들 본 적이 본 분도 있을 거고 안본 분도 있을 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1의 위치, 1,0의 위치, 그 다음에 2,3의 위치에 value를 1,123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스파스 텐서 형태로 된 데이터를 dense 형태로 바꿔주면은 그럼 여기 보면은 0,1에 지금 값이 1인 거고요. 1,0인 위치에 값이 2인 것이고 2,3인 위치에 값이 3인 거 이런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스 데이터 형식이 뭐 어떤 것인지 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요거는 뭐 예제 에러가 나는 예제 같은데 네. 스파스 텐서 형태에다가 플롯을 더해줬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난다. 뭐 요런 예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에러가 날 때는 그 에러 메시지를 보면서 최대한 그 에러를 잘 반영해주면서 고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고요. 네. 스파스 데이터 같은 경우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도 스파스 형식에 맞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걔를 사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S랑 S4를 확인해 보면 S는 스파스 텐서인데 S.shape 하면 shape이 나오겠죠? 네, 3x4의 행렬이고 그 다음에 S4.shape 네, 4x2. 그래서 3x4랑 4x2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3x2의 이렇게 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고요. 지금 근데 스파스 매트릭스는 그냥 기존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함수를 쓰면 안 되고 tf.sparse에 정의된 스파스 댄스 맨멀 뭐 얘를 사용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 약간 요런 예제가 되겠어요. 이쪽도 여러분들이 스파스 매트릭스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아마 더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예,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해 가면서 쓰면 될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다 공부해 가지고 예, 나가기에는 알아야 될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예, 그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그 필요한 코드들을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면서 예, 그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예,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셋 부분인데요. 뭐셋 연산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있는 라는 거고요. 보면은 지금 셋 1이 2345랑 7900이고 셋 2가 456이랑 90뭐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지금 여기서 tf.set.union을 이용해서 set1에 지금 set1이랑 set2를 union 하는데 그 앞에 거 이거 인덱스 맞춰서 지금 첫 번째 거끼리 union을 하고 두 번째 거끼리 union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2356이랑
7이랑 4, 5, 6 유니온했으니까 2, 3, 4, 5, 6, 7 나타났고, 역시 그 뒤에서 7, 9, 0, 0, 9, 10, 0 있으면은 이렇게 0, 7, 9, 10, 0, 0뭐 이런 식으로 유니온된 게 나타난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et difference를 이용해가지고 set에서 네, 겹치는 거 빼주는, 예를 들어 지금 2, 3, 5, 7에서 4, 5, 6 셋을 빼주면은 5가 빠지겠죠. 그래서 2, 3, 7이 남는 거고, 7, 9, 0, 0에서 9, 10, 0 빼주면은 지금 9하고 0이 빠져서 7, 0이, 아, 7, 0, 0이 남네요. 요 0은 좀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면은 0은 그 없는 그런 그 그냥 채워주는 그런 용도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셋과 관련된 연산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variable 부분인데요. 네, variable을 네, v라는 variable을 1, 2, 3, 4, 5, 6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variable에 2를 곱해서 assign을 해주면은 지금 variable은 변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v는 1, 2, 3, 4, 5, 6인데 v.assign 2를 곱해서 assign을 했으면 이제 v에는 2, 4, 6, 8, 10, 12가 들어가가지고 v를 다시 출력해주면 이제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riable이에요. 그리고 요소를 바꾸고 싶으면 v0,1에다가 assign 42 해서 0,1 위치를 42로 바꾸고자 할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v에 여기 두 번째 여기 행을 02 이쪽이군요. 예, 두 번째 행을 01로 바꾸고자 할 때, 예,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것들 지금 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덱싱 할 수는 없다는 예제예요. 그래서 V1 해가지고 지금 V1이 지금 이게 81이거든요. 81이고 그게 그 지금 두 번째 열인데, V를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열이 81인데, 이두 번째 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요거는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는 거고요. assign이나 뭐그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각각 그 0,0 값이나 1,2 값을 100하고 200으로 바꾸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V 값에서 0,0의 위치가 100으로 바뀌었고, 1,2의 위치가 200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인덱스 슬라이시스라는 함수도 있어가지고, 그 해당 인덱스의 열을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V라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덱스를 1, 2, 3으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가 1, 2,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번째 인덱스를 4, 5, 6으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가 0번째 인덱스가 4, 5, 6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4, 5, 6, 1, 2, 3,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0번째 인덱스를 1, 1,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0번째 인덱스를 11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0번째 인덱스를 1111로 바꾸고 싶으면 네. 요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111123이 나오겠죠. 이렇게. 111123.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ariable을 업데이트를 할 때는 variable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index slices, 뭐 scatter and update, 아니면 뭐 assign. assign이 제일 간단하죠. 뭐 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TensorFlow에서 이 variable을 업데이트 하려면 이런 그 함수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텐서 어레이라는 게 있는데, 텐서 어레이는 어레이들 그 텐서들의 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요 어레이를 보면은 지금 어레이에 그 1, 2, 30,
57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array.stack을 해보면은 이렇게 1, 2, 30, 5, 7이 들어간 이렇게 array를 인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read 1 하면은 요첫 번째인 30을 그 어레이를 빼와 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array.read1 하면 30이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0이 빠졌으니까 array.stack 하면은 지금 30 부분이 다시 0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 어레이 쪽에서 min하고 variance 뭐 계산하는 뭐 이런 함수들도 있어요.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첫 번째 1, 0, 5에서 그다 더하면 6이고 나누 그세 개로 나눠주면 2니까 미니 2 그리고 두 번째 그 행에서의 평균이 3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배리언스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했을 때한 번에 모든 함수들을 다 외워서 다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번 쭉 보면 알겠지만 아마 너무 많은 그 오퍼레이션스들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쭉 보면서 중요한 연산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제일 쉬운 거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함수들 요소 많이 쓰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세요. 그냥 실제적으로 문제를 닥쳤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이거저거 찾아보면서 써보고 그 다음에 뭐 구글링을 해가지고 알아내서 써보고 이러다가 많이 쓰게 되는 함수들은 결국 외우게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공부하셔도 좋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막다 보겠다 이러면은 지금 나와 있던 함수들을 전부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익숙해지게 만들어셔도 그렇게 해도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Custom Models and Training with TensorFlow에서는 지난 시간에 Quick Tour of TensorFlow 해가지고 간략하게 TensorFlow에 대한 거를 좀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에 Using TensorFlow like NumPy 해가지고 TensorFlow의 기본이 되는 텐서가 사실은 뭐 데이터 어레이 뭐 이런 형태다 해서 NumPy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웠고 네, 이제 요번 시간부터는 Customizing Models and Training Algorithms랑 4에서 TensorFlow Functions and Graphs 해가지고 이 TensorFlow가 사실은 NumPy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약간 그래프로 연산할 그런 그래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래프를 뭐 돌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챕터 3, 4에서 좀더 깊은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ustomizing Models and Training Algorithms에서 Custom Loss Function 부분 먼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Custom Loss Function처럼 Loss Function이라든지 Evaluation Metric이라든지 Model이라든지 Layer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 TensorFlow의 구조가 되는 애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먼저 커스텀 로스 펑션으로 먼저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휴버 로스 펑션을 예제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로스 펑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스퀘어드 에러 로스 해가지고 그 실제 y 프리딕티드랑 실제 yy 스퀘어드 그썸 해가지고 스퀘어드 에러 로스라든지 아니면 앱솔루트 에러 로스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여기서는 후벌 로스 펑션을 쓰겠대요. 간단하게 함수 형태로 나타났을 때 0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 해가지고 스퀘어드 에러 로스를 나타내면은 0과 x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요 파란색이 스퀘어드 에러 로스에 해당하는 게될 거고요. 근데 후벌 로스 펑 아, 그리고 민 앱솔루트 로스는 아무래도 요게 절대값이 되니까 뭐 여기 그요요그0 부분에서 되게 뾰족하겠죠? 예, mean absolute loss인데 이 후벌 로스 펑션은 여기 0 부분에서 사실 미분했을 때뭐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미분 값이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후벌 로스 펑션은 0 근처에서는 그 미분 그0 근처에서는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델타 값 이상에서는
다시 선형이 되도록 해주는 게그 후벌 로스 펑션이고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후벌 로스 펑션의 예제가 되겠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밑에서는 이 동그랗게 이렇게 2차 곡선 모양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 델타 이상, 그 델타 인터벌 이상에서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여기 초록색 모양이 되겠고요. 이 후벌 로스 펑션을 일단 수식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 수식적으로 정의한 후벌 로스 펑션을 모델에서 컴파일할 때는 모델 점 컴파일 할때 로스는 후벌 펑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예제를 들고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네, 또더 추가적으로 Saving and loading models that contain custom components. 근데 만약 여기에 그 후버 로스 펑션에 사실 threshold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얘를 threshold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threshold까지 연속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2차형 어떤 threshold까지 2차 형태를 띠다가 다시 1차 형태로 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컴포넌트로 받아오고 싶어요. 그러면 모형에 요 파라메터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서 정의했었던 후버 로스 펑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요 스레시홀드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컴포넌트로 넣어줘가지고 크리트 후버로 만들어서 요 크리트 후버라는 함수에서는 휴벌 fn 얘를 불러가지고 요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요걸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해주게 되면은 나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모형을 세이브하고 로드하고 이럴 때이 커스텀으로 저장해준 애들까지 같이 막 저장되고 불러오고 이런 게잘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로드 모델 할때 간단하게 요게 H5만 불러오면 되는 게 아니라 커스텀 오브젝트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따로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편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함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뒤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구조체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더 편하게 그 불러오기 위해서 로스를 그 구조체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구조체 형식으로 저장을 할때 일단 그 생성자 init 부분에 생성자 부분을 주고요. 이 생성자에서는 지금 요게 그 keras.los.los라는 또 다른 원래 원본되는 구조체가 있어요. 그래서 걔 로스 펑션에 원래 있는 그 클래스를 오버라이드하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 해줄 때이 원래 로스 펑션 구조체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지금 만들어주는 후버로스 구조체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가 있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원래 요 앞에 keras.losis.los 얘 만들어 줄때 들어갈 수 있던 옵션들인데 걔네들도 지금 후버로스가 그거 기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도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후버로스 같은 경우엔 threshold라는 추가적인 파라메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threshold에 대한 파라메터 가져올 수 있게 해주고 들어오게 되면 그 생성자 부분에서는 self.threshold에 그 threshold를 저장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 후버 로스가 콜될 때는 여기 다음에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이게 사실 후버 요, 그 앞에 부분에서 함수 만들 때그 학생들이 했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threshold를 쓸때 self.threshold를 써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클래스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요 클래스에서 처음에 입력받을 때 변수들을 self.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할때그 처음에 입력받은 그 변수 값들을 self.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그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 유의하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함수
애들도 텐서플로우 함수 형태로 다 써준 거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getConfig, 요런 것도, configuration을 받아오는 그런 함수인데요. 일단 keras.loss.lossis에, getConfig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super가 얘거든요. 얘에서의 getConfig 함수를 먼저 해가지고, baseConfig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baseConfig에 threshold를 더 추가해주는 그런 함수가 getConfig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사용해가지고, 모형을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 컴파일 해줄 때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클래스 사용해가지고 만들어 주게 되고요. 뭐이 경우에는 모형을 로드할 때 좀더 간단하게 역시 커스텀 오브젝트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로드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파라메터까지 신경 써주지는 않아도 된다.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클래스를 안 만들었을 때는 여기 커스텀 오브젝트에서 만들 때 여기 파라메터까지 2,0 해서 가져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많이 해보고 처음에는 아마 앞에 쪽에 하는 방식이 편하니까 그걸로 많이 쓰게 되다가 나중에 요런 클래스 사용하는 거에도 더 익숙해지게 되면은 요쪽으로도 다시 더 오게 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은 12장에 커스텀 모델즈 앤 트레이닝 요쪽 부분 예제 코드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렇게 필요한 함수들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커스텀 로스 펑션 부분인데요. 커스텀 로스 펑션 부분에서 예제 데이터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를 미리 다운받아 주었고요. 여기서 지금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여기 fetch 캘리포니아 하우징 뭐 요거 함수 사용해 가지고 지금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발리데이션 셋뭐 요런 거 정리해 주는 부분이 이쪽 코드가 되겠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스컬러를 해 가지고 지금 스케일드 된 데이터로 X 트레인, X 발리드, X 테스트를 각각 스탠다르디제이션 해줬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목적이 되는 거는 요 스탠다르디제이션 된그 X 변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Y 그 하우징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가진 데이터가 되겠어요. 네,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요런 데이터였고 그러면 기존에는 요 문제를 풀때 저희가 로스 펑션을 mean square error loss나 mean absolute error loss를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odel.compile 할때 지금 여기 hover function 요 부분이 기존의 예제 코드에서는 mean square error loss MSE나 MAE 뭐 요런 거가 그런 로스로 들어갔을 텐데 그거를 저희가 좀그 정의를 해서 그걸 사용해 보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는 후버 로스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후버 로스 펑션을 일단 정의를 해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정의하고 있을 때 내용들 보면은 조금 알아둬야 될게 여기 tf.abs 뭐 이런 거 쓰잖아요. tf.square.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요 함수가 텐서플로우 안에서 들어와 줘야 돌아가야 되니까 텐서플로우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해야 돼요. 이 텐서플로우가 아무래도 미분하거나 뭐 요런 것들을 자동으로 되도록 지금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그 기능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텐서플로우에서 정의된 absolute error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든지 제곱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함수들을 텐서플로우에서 정의된 함수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후보로서는 지금 요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정의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input shape를 extrain shape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모델은 dense layer 두개 사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모델링 해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할때 저희의 이 후보 function을 가져와 가지고 컴파일을 해주게 되는데 옵티마이저는 n atom을 사용하고 evaluation metric은 mean absolute error를 사용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을 해준 다음에 이게 피팅을 해주면은 이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커스텀 로스를 사용한 경우에 이 커스텀 로스를 이게 매핑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모델 점 컴파일에 로스의 후버 펑션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후버 펑션이 뭔지를 이렇게 매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했던 요 모형을 저장해 놓고 나중에 어딘가에서 불러서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여기 부분이구나 이렇게 불러서 다시 트레이닝을 이어가면 된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도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threshold 이런 것처럼 파라메터를 두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약간 래퍼 함수 느낌으로 해가지고 파라메터를 지정해서 쓸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렇게 파라메터를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모형을 세이브한 다음에 로드를 할때 이렇게 파라메터까지 같이 지정해 줘야 된다는 뭐요 부분 정도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라메터까지 일일이 기억하기 싫은 경우에는 이 아래처럼 클래스로 지정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클래스로 지정을 해줄 때에는 먼저 요 후벌 로스가 로스 함수다 보니까 케라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로스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로스 클래스 위에 오버라이드해서 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클래스 후보 로스라는 로스 클래스를 정의를 할때 케라스에서 구현한 로스에 대해 해당하는 그 클래스 위에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자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처음 요 후보 요거를 이렇게 불러와 줄때요 이니셜라이저가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니셜라이저에서 생성자에서 threshold는 1.0. 지금 여기는 이게 디폴트가 1.0인데 지금 입력으로 인풋이 2.0이죠. 그래서 2.0이 그 threshold로 입력이 되게 되는 거고 self.threshold에 여기 2.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또 다른 파라메터들이 입력이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오버라이드 하는 keras.los.los 요요그 클래스에 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인풋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인풋 값들이 있었다면 그런 애들이 요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kwargs인데 그런 애들이 있었다면 위에 구조체 그러니까 요 keras.los.los에 있는 그 구조체에 이니셜라이즈에 요그 인풋 값들을 넣어가지고 원래 얘가 수행하던 뭐냐 생성자 1을 뭐 해줘라라는 게요 라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인데요. 실제로 콜될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인데 이 부분 사실 똑같죠. 그 앞에 이렇게 크리투벌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읽어보면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러는 일단 y true랑 y predict를 뺀 거,
그러면 그이 에러가 얼마나 작은지, 셀프 스레시홀드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작다면은 뭐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뭐 로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용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tf.where이 이게 약간 if 구문인데 is small error 해가지고 이게 small 하면은 squared loss로 내보내고 크면은 linear loss를 내보내고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함수가 구현이 되게 되겠고요. 미리 설명을 할걸 그랬군요. 사실 요 부분은 예. 아무튼 네, 그렇고 그다음에 getconfig 부분은 역시 이것도 로스 쪽에 기본적으로 있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keras.losses.loss 클래스를 들여다보면은 getconfig라는 그 메서드가 정의가 돼 있는데 얘도 지금 저희가 정의하는 후버 로스도 비슷한 방향으로 실행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짜져져 있는 거고요. 먼저 베이스 콘피그는 그 기존에 정의됐었던 클래스에서 get config 함수를 해가지고 베이스 컨피규레이션 리스트를 가져오고요. 그 리스트에다가 threshold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 컨피규레이션이 지금 threshold가 하나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get configs 함수 그 뭐냐 원래 상위에 지정돼 있던 keras.losses.loss에 있던 getconfig 함수를 지금 저희가 만든 버전에 맞게끔 좀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하는 클래스 사용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제가 실행을 안 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없이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형을 세이브했을 때 로드 해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드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여기 그 파라메터를 2.0을 기록해주고 이럴 필요 없이요. 이렇게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냥 후벌로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네. 예, 똑같은 게두 개가 있네요. 네, 아무튼 그리고 threshold가 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model.loss.threshold 뭐 이런 식으로 threshold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될것 같고 네, 그러면은 다른 예제들은 또더 배운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로스 펑션을 좀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커스텀 로스랑 마찬가지로 커스텀 액티베이션 펑션, 그다음에 이니셜라이저, 레귤라라이저,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뭐 요런 거 커스텀하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플한 예제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소프트 플러스라고 요런 연산을 정의를 해가지고 액티베이션 저희 value 액티베이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value 모양을 그려보면 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wx 플러스 b에다가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을 시키는데 value 많이 쓰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런 soft 플러스라는 연산을 적용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soft 플러스라는 연산을 정의를 하고 여기서 정의할 때는 텐서플로우 함수들을 사용해 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니셜라이저도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이니셜라이저들, 뭐, 허 이니셜라이저라든지, 뭐, 그런 종류들 들어가는 게 디폴트일 텐데, 내가 그 디폴트 이니셜라이저를 지정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걔를 지정해줘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L1, my L1 regularizer 해가지고, L1 regularization 할 때, 사실 요게 거의 똑같은 걸것 같은데, 아니, 파라메터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use some. dense rail. 네. 이 weight들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 레귤러리제이션을 해주는데 그 웨이트가 커지는 거에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L1 페널티 같은 경우엔 절대값 해가지고 웨이트들을 다 합한 거뭐 요건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my L1 레귤러라이저를 줄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막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좀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my positive weight 해가지고 constraint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kernel constraint를 주는데, positive, weight가 0보다 작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보세요. 여기 tf.where 해가지고, 앞에가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weight가 0보다 작으면 tf.zeros. 그래서 0, 0으로 넣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weight로 넣고, 뭐, 요런 식으로, constraint를 줄수 있는, 뭐,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커스텀 함수들을 사용해가지고 댄스 레이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if a function has hyperparameters that need to be saved along with the model, then you will want to subclass the appropriate class.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메터들이 막 여러 개 있고 이런 경우엔 그 하이퍼 파라메터를 다 외워놨다가 모델 로드할 때 일일이 지정해주고 이런 게 조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커스텀 후버 로스 펑션 디파인 했던 것처럼 클래스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만의 무슨 함수를 만들 때 거기에 뭔가 들어가는 파라메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파라메터를 이렇게 일일이 저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면 my L1 regularizer 앞에서 만들었던 함수가 있으면 여기 keras.regularizer.regularizer 요게 keras에 원래 있는 regularizer 기본 클래스고요. 그 클래스를 오버라이드해서 이렇게 regularizer 여러분들만의 regularizer를 다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factor라는 파라메터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생성자 부분에서 지금 여기 my regularizer 들어올 때이 factor 부분을 여기 self.factor에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으로 받아오는 모든 파라메터들은 이렇게 self.뭐뭐로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self.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거는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call 부분이 실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로 얘 L1 regularizer가 동작하는 그런 부분을 짜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getconfig 부분은 configuration 뭐 가져오는 그런 부분인데, factor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네, 짜주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12장 Custom Models and Training 여기 부분에서 Other Custom Functions 부분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예제에 들었었던 뭐냐 예제들이고요. 그 Dense Layer에서 들어가는 Activation이나 Initializer, Regularizer, 그다음에 Constraint 뭐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의 그 커스터마이즈드 된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의해 줄수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서 모형을 피팅 시키면 이렇게 잘 돌아간다는 거 확인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세이브 할 때는 이렇게 세이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모형을 로드 해줄 때는 이렇게 커스텀 오브젝트들을 예, 다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로드를 해줘야 되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스텀 모델을 만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이브하고 로드하고 하는 부분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 알고 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세이브하거나 로드할 때이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에 하이퍼 파라메터들이 있을 경우에는 클래스로 지정해서 사용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각 기존에 여기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케라스에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걔네들을 찾아 가지고 걔네들 위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로스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로시스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원래 있는 원본 구조체 위에다가 올려 놓는 느낌으로 써 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원본 구조체가 어떻게 코딩됐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요거에다가 GitHub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게 텐서플로우가 그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렇게 텐서플로우 GitHub가 있고요. 요 텐서플로우 GitHub에서 여기 텐서플로우 파이썬에서 keras.rosys였잖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파이썬 케라스의 로시스 여기 부분에 가보면은 그 로스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keras export keras.rosys.ros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클래스죠. 그래서 요 저희가 만들었었던 로스 클래스가 사실은 이 클래스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진짜로 저희가 만들었던 클래스의 위에 있던 클래스가 뭔지 확인하려면 여기서 코드들을 뜯어보면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코딩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 만든 거라 가지고 저게 네그어 뭐냐 구조 파악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관심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텐서플로우 코드가 어차피 오픈소스다 보니까 세세하게 뜯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도가 올라갈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잘 증가를 하는 걸볼수 있을 테니까 요런 쪽도 참고해가지고 보면서 공부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Keras.regularizer도 앞에 TensorFlow가 오픈소스니까 GitHub 가가지고 코드 실제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그 클래스 위에서 정의된 MyL1Regularizer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쓸수 있다라는 예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정된 경우에 이렇게 컴파일해서 돌리면 무리 없이 돌아간다라는 거 알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로드 할 때는 네, 이렇게 똑같죠. 사실 지금 파라메터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my error regularizer 클래스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로드 해주면 됩니다. 네, 다른 부분들 또 이어서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커스텀 매트릭이어 가지고 매트릭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커스텀 로스였잖아요. 그래서 로시스는 예를 들면 민스퀘어 에러 같은 그 로시스 같은 경우엔 are used by gradient descent to train a model, so they must be differentiable. 그러니까 그라디언 디센트 알고리즘 돌아가는 과정에 그 로스가 사용돼요. 사실 로스 코스트 함수가 있죠. 코스트가 로스들의 합으로 정의가 되는데 i는 1부터 n까지 전체 데이터 n개라고 하면은 로스 y 햇 콤마 y 해가지고 지금 이 로스 지금 저희가 프리딕트한 y 햇과 실제 라벨 y가 얼마나 로스가 적은지 로스 함수를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코스트를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 코스트가 사실은 세타에 관련된 함수잖아요.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메터 세타에 관련된 함수인데 이 세타에 관해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they must be differentiable 요 의미가 뭐냐면 요 로스 함수가 세타에 관해서 differentiable 해야지 지금 TensorFlow 요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에 의해서 세타 햇을 잘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런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 근데 metric은 뭐냐면 metrics are used to evaluate a model. They can be non-differentiable. 그러니까 accuracy 같이 metric 같은 경우엔 지금 저희가 y 햇을 이제 추정을 해냈으면 이 y 햇이랑 y랑 얼마나 가깝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로스가 그대로 metric으로 그 metric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 metric에서는 사실
논디퍼런셜한 매트릭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면 될것 같고, in most cases, defining a custom metric function is same as defining a custom loss function. 많은 경우에 custom loss function define 하는 그런 게 custom loss function define 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예제 코드에서 여기 custom metric으로 지난번에 제안했던 후벌 로스 function을 우리가 그냥 후벌 로스 metric을 평가에 사용하겠다 이러면은 뭐 이게 그 뭐냐 evaluation metric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etric example인데요, precision. 여기서 example을 precision으로 든 이유가 사실 있어요. 이 precision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랑 좀 다르거든요. 그 얘를 알려면은 앞에 기록들을 트래킹을 해야지 그 프리시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첫 번째 배치에서 5개를 동그라미로 예측을 했고 그중에 4개가 참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80%가 맞은 거고, 두 번째 배치에서는 3개를 동그라미라고 예측했는데 세번다 틀렸다고 하면은 0%가 되겠죠. 그러면 얘그 일일이 개별 기록들을 트래킹하지 않고 프리시전을 본다면 첫 번째 배치 80%, 두 번째 배치 0%니까 40%가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프리시전. 그래서 전체 동그라미로 예측한 8개 중에 총 4개가 맞았으니까 50%로 예측이 되게 원하는,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바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배치에서 몇 개를 동그라미라고 했는지, 그중에 몇 개가 맞았는지 뭐 요런 관련된 기록들을 기록해 놔야지 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 should keep track of number of true positive and false positive to compute ratio.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로스랑 좀 달라요.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할때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실제로 정의해 줄때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뒤에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 아래 예제는 프리시전 그 케라스의 매트릭 중에 프리시전 사용해 가지고 평가한 예제가 되겠고요. 지금 두 개의 그 여기 보면 하나가 predicted고 하나가 real이에요. 그래서 얘가 진짜고 얘가 predicted였다고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precision을 계산하면 0.8 정도가 나온다. 뭐 요걸 관련해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precision을 보면 0.5 정도가 나온다. 약간 요렇게 계산된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precision으로 예측했을 때 precision.result 이용해가지고 이 결과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recision.variable 해가지고 어떤 variable들이 이 precision에 있는지 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를 갖고 있고, 각각의 값들이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precision에 갖고 있는 게 애들을 그 reset 해주려면 reset state 이런 함수들이 있다는 거 알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리시전과 같은 구조체를 만들려면 dot result나 dot variables나 dot reset state 이런 애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네, 다음으로는 예제가 아까 앞에서 적용했던 후버 로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후버 매트릭이라는 걸 고안해서 얘를 그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는 매트릭 쪽이니까 keras.metrics.metric 얘를 오버라이드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에서는 지금 후버에서는 threshold 파라메터가 존재하니까 그 threshold 파라메터를 가져올 거고, 여기 그 기타 파라메터들, 그 여기 매트릭에 있는 기타 파라메터들도 여기 정의를 해줘가지고, 이 슈퍼 함수를 통해서, 앞에 거 베이스 그 매트릭 클래스에 요즘 요그 들어갈
옵션들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거를 위한 애들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threshold 1.0 받아온 거를 self.threshold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self.hover 펑션에 create hover 해가지고 create hover threshold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self.total이랑 self.count에서 self.addWeightTotal 해가지고 initialize는 제로 해가지고 더해질 수 있는 변수를 total이랑 count를 만들어 두었고요. 여기서 update state에서 그러니까 요 metric 같은 경우에는 배치들이 이렇게 딱 진행이 되잖아요. 배치들 에포크 각 에포크마다 에포크 1이 있으면 배치가 만약에 이 안에 1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배치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러닝이 진행이 되는데 러닝이 진행될 때마다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통해서 결과들을 그 뭐냐 매트릭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 매트릭 계산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은 후버 펑션 적용해가지고 y true랑 y predict의 차이, 후버 매트릭 차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차이를 그 토탈에다가 더해줘요. 토탈 점 어사인 애드 해서 네 매트릭을 더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셀프 점 카운트에는 프리딕션 된 개수들을 더해주게 돼서 지금 카운트랑 토탈을 그매 배치마다 트래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탈과 카운트 요 트래킹한 것의 결과로 평균화된 후버 로스를 이게 리절트로 리턴하는 거죠. 지금 저희 그 개수 관찰한 개수가 뭐 예를 들어 100개 있는데 이 100개들 후버 로스들의 썸을 하면은 뭐 얼마가 되더라? 그러면은 100 i는 1부터 100까지 후버 로스. 네, 그러면 요걸 100개로 평균을 내주는 부분이 요 부분 간단한 부분이 되겠고, 네, 그래서 그리고 getConfig 부분은 네, 지난번에 getConfig랑 똑같죠. 그래서 앞에 거에 getConfig 해서 baseConfig 가져온 다음에 저희 threshold 하나 추가해주는 네, 이런 식으로 커스텀 매트릭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커스텀 매트릭 부분 예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커스텀 매트릭 부분에서 지금 매트릭이랑 로스랑 사실 다르지 않게 사용되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사실 로스나 매트릭이나 비슷한 걸 표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파일할 때 지금 저희가 후버 로스 펑션 이용해가지고 컴파일하던 거그 로스 펑션을 매트릭의 부분 넣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매트릭에 사용되는 걸 로스에 넣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아까 그 PPT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로스는 디퍼런셔블 해야 되거든요. 예, 로스 쪽은 그 웨이트 파라메터들 세타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매트릭은 굳이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으니까 매트릭은 로스로 바로 사용되기 그런데 로스는 매트릭으로도 바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모델 컴파일 부분이죠. 예, 컴파일할 때 요거는 로스를 후버로 하고 매트릭도 후버로 했네요.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컴파일하고 평가도 하고 예, 이렇게 할수 있다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이밸류에이션 되는 매트릭 같은 경우엔 요 배치 매 배치마다 그 이밸류에이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매 배치마다
뭔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겨놔야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예, 요런 예제가 요 프리시전이 예제로 나왔었었죠. 그래서 매 배치마다 프리시전을 계산을 하는데 기록을 안 남겨두면 정확한 프리시전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예제였었고요. 그래서 프리시전 같은 경우엔 이렇게 variable로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를 기록으로 남겨놔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놔야 해당 배치에서 정확한 프리시전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트리밍 매트릭을 만드는 예제가 나오는데 앞에서 후버 로스를 정의를 했다면 이번엔 후버 매트릭 해가지고 스트리밍 되는 형태에서 어떻게 후버 매트릭을 정의를 할 건지에 관한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역시 이제 매트릭 쪽 클래스 위에서 후버 매트릭을 정의를 해주면 되겠고 여기 생성자 부분 생성자 부분에서 일단 후버 매트릭에선 threshold가 필요하니까 self.threshold에 threshold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self.total에 후버 매트릭들의 합들을 기록을 해두고 self.count에 후버 매트릭 요 계산한 n 값 그러니까 그뭐 observation 개수들을 남겨놔가지고 이 total에다가 n을 나눠서 평균 값을 그 뭐냐 result 남겨줄 때 계산해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토탈과 카운트들을 기록을 해두게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프리시전 위에 있던 프리시전이라고 하면 이 variable이 true positive나 false positive를 기록을 남겼겠죠. 여기서. 예, 근데 지금은 후버 매트릭 예제이고 저희는 지금 토탈이랑 카운트 정도 있으면 스트리밍 할때 계산 결과를 내보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예, 요거를 계산 기록에 남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버 펑션을 네, 정의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후버 매트릭 안에 후버 펑션을 정의를 해 놨고요. 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스테이트에서는, 그러니까 y true랑 y prediction, 요게 그, 리스트 형태로, 그, 텐서, 1D 텐서 형태로 이렇게 딱 나올 텐데, 그, 걔네 둘을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를 저장해 놔야 되는데, 후버 펑션을 사용해가지고 그 값들을 기록해가지고 매트릭을 계산을 한 다음에 self.total에다가 이 매트릭을 계속해서 더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lf.count에는 지금 요 true 그요 개수들을 계속해서 더해가지고 count n 현재까지 n이 몇 개인지 뭐 요런 거를 기록에 남겨주는 예, 그런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result 뭐각 스트리밍 시점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리턴하면 되냐면 그 해당 시점에서 기록된 토탈에 해당 시점에서 기록된 카운트를 나눠가지고 현재까지 측정된 휴버 매트릭 평균 값을 리턴해주는 예, 그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getConfigs는 그 앞에 설명드렸던 그 config랑 거의 같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휴버 매트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좀 예제 드리고요. 보면은 여기 지금 후버 매트릭 스레시홀드 2 사용했을 때 만약에 지금 후버 매트릭에 그 값이 2랑 10이 들어온다면 y predicted랑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후버 매트릭의 인풋 값이 y true랑 y predicted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금 y true가 2고 true 값이 2인데 10을 prediction 했어요. 그러면은 로스가 어떻게 계산돼야 되죠? 그럼 10에서 2를 뺀게 8이잖아요. 그래서 뭐그 하여튼 그거에 관련돼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 계산이 요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계속해서 값들을 넣어주면서 그 시점에서의 후버 매트릭 값들을 이렇게 트래킹 해주는 뭐 그런 예제 코드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m.variables 살펴보면은 m의 토탈이랑 카운트 variable이 있고요. 토탈은 28, 카운트는 5. 뭐 다섯 개가 입력이 되었나 보네요.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클래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제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서 아 후보 매트릭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동작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좀 내가 만든 클래스들, 변수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다 트래킹이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커스텀 그한 것들 만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이런 방법들을 쓴다면. 예, 그 다음에 리셋 스테이트는 기록된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리셋 스테이트 해버리면은 지금 variable들 값들이 다 0으로 초기화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후버 로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후버 매트릭. 예, 매트릭에 여러분들이 만든 후보 매트릭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해당 모형을 세이브하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뭐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이런 예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매트릭을 만들고 싶을 때는 뭐 이쪽 예제 코드들 와가지고 한번 참고로 보면서 만들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Looks like it works fine. More simply, we could have created the class like this.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또 다시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커스텀 레이어스고요. 레이어 역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해당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사실 레이어를 그 함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가 들어오는데 x의 input shape를 보통 넣어줘야 되고요. input shape가 예를 들어 그림이고 배치 사이즈가 8이라면은 8개의 배치가 있고 그림인데 16 by 16, 뭐 이런 식으로 16, 16, 1, 뭐 이런 식으로 흑백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무슨 뭐 어떤 레이어 들어오고 레이어 들어오고 레이어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거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첫 번째 레이어면은 F1이라는 레이어에 X를 넣어주고 그 결과를 받아다가 여기 F2라는 레이어가 있으면 F2 레이어에 넣어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만드는데 되게 심플한 함수를 레이어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는데 input 되는 값들에다가 exponential을 취해주고 싶어요. 그럴 땐 이렇게 exponential 레이어를 정의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경우도 있고요. 뭔가 복잡한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정말 파라메터 하나도 없는 그런 함수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레이어를 디자인할 때 뭔가 되게 복잡한 함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x가 인풋이고 뭔가 아웃풋이 있는데, 이 F 함수 형태, 복잡해지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럴 때 커스텀 레이어가 필요하고요. 그 예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레이어 예제인데요. 댄스 레이어, 여러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댄스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레이어 역시 keras.layer.layers 이렇게 기본으로 정의된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 위에 오버라이드 시켜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생성자 시점에서는 들어오는 파라메터들, 들어와야 될 파라메터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닛이죠. 그래서 이 댄스 레이어에서 특히 지금 인풋이 이렇게 뭐 5개가 들어왔으면은 아웃풋이 몇 개가 나가야 될까? 그래서 요게 유닛.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하나 둘셋넷 5개가 들어왔는데 4개가 나가고 싶다. 그러면 유닛은 4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액티베이션은 이게 WX 플러스 B 해서 지금 5개 변 5x4 이 5개가 들어와 가지고 4개가 나왔으면은 이게 W가 그러니까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에러가 4x1이어야 되고요. WX 연산 결과가 4x1이어야 되니까 요 x는 5x1이고 w는 4x5고 뭐 요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겠죠. 그리고
WX 플러스 B 나온 그 결과에 액티베이션에 따라서 요 액티베이션 함수를 여기에 적용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액티베이션의 디폴트가 논이고요. 액티베이션 적용하는 부분이 빌드 부분에 나와야 될 텐데, 아니면 콜 부분에 나오겠죠? 네, 콜 부분에 self.activation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네, 여기 조금씩 한번 봅시다. 그래서 self.activation은 이렇게 디폴트는 논인데 논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 Keras activation 정의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Keras.activations.get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요 액티베이션 이름을 받아와 가지고 그 해당 액티베이션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유닛은 나오는 요런 유닛 개수. 그다음에 빌드는 이제 그 빌드를 해야겠죠. self.kernel 요이 kernel이 add weight 해가지고 요 shape가 이 4, 여기 input 오는 게어5 여기 예제에서 보면 5 by 4가 이 w가 kernel이 되겠고요. bias가 b예요. 그래서 b는 4 by 1 해서 bias가 되겠고, 그래서 그 빌드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는 콜 부분에서 x라는 인풋이 들어오면은 x에다가 self.kernel을 곱해요. 그래서 요거 그 행렬곱이죠. self.kernel이 w인데 제가 그 통계 쪽에서는 요거 함수 그쓸때 wx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런 딥러닝 쪽에서는 이걸 거꾸로 많이 써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연습을 저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지금 보면, 그래서 아마 차원도 다시 좀 생각해 보면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딥러닝 쪽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걸더 좋아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XW로 한 다음에 그 바이어스 텀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액티베이션 함수 적용시켜가지고 콜을 해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mpute output shape 부분은 그 계산 결과의 output shape를 계산해 주는 그런 쪽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t configs는 configuration들, 그래서 앞에서 configuration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뒤에 리스트로 해서 더 추가적인 configuration들 달아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스텀 댄스 레이어를 구성할 수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또 커스텀 레이어들 만든 예제들이 되겠고요. my multi layer 하면은 지금 보면 x라는 인풋을 받았을 때그 x가 이두 개의 또 다른 텐서로 구성된 경우인 거고요. 그리고 그두 개의 서로 다른 텐서들을 뭐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해줘서 리턴을 해주는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그 레이어를 만들어준 걸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아웃풋 쉐이프 계산하는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요두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준 경우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 가우시안 노이즈 해가지고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뭐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보면 네. 이게 my Gaussian noise 해가지고 standard deviation을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경우에서는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해서 트레이닝을 해주고, 근데 지금 트레이닝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노이즈를 안 넣고 뭐 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트레이닝 하는 경우에서 그 이렇게 노이즈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모형이 로버스트하게 적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형을 좀더 로버스트하게 적합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커스텀 레이어 부분 예제들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익스포넨셜 레이어를 달아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레이어를 달았을 때 마이너스 1, 0, 1의 인풋 값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보면은 0.36, 1, 2.71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해당 익스포넨셜 레이어를 실제로 하우징 프라이스 예측 그 컴페티션에서 예측 대회 예측 데이터에서 마지막 레이어에 익스포넨셜 레이어를 추가해 준 다음에 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주는 그런 게 되겠고요. 네. 지금 학습을 해보면은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잘될 수도 있고 좀잘안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중간에 넣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중간에 넣어준다면은, 네, 역시 학습 잘안 되는군요. 네, 아무튼 그잘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이 그 마이 댄스 레이어에서 커스텀 레이어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댄스 레이어를 만약에 내가 그 커스텀으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할까? 요런 컨셉 하에서 마이 댄스 레이어를 구현해 본 거고요. 네, 여기 코드 설명은 PPT에서 돼 있었었던 부분이니까 실행한 다음에 그 마이 댄스 레이어 이용해서 학습하는 부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고, 네, 이렇게 이상 없이 학습 잘 되는 거볼수 있었고, 이렇게 커스텀 레이어를 이용한 경우에는 역시 모델 세이브하고 모델 로드 할때 커스텀 오브젝트에서 마이 댄스 이런 식으로 가져와 줘야 된다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댄스 커스텀 레이어 이후에 마이 멀티 레이어랑 예, 그 다음에 adding 가우시안 노이즈 해서 뭐 이런 예제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었고요. 네, 해서 요 해당 부분의 코드들도 한번 학습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커스텀 모델스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모델에서 여기서는 리시절 블럭을 정의하는 부분을 예제로 담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CNN 부분을 학습하지 않았는데 CNN에서 레즈넷이라고 해서 요 레시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뭐 그런 예제가 나중에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슷한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X가 들어오는데 여기 댄스 레이어 집어넣으면 요게 fx 어떤 함수를 적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f2에다가 f1, fx 이런 걸 넣는 건데, 여기 요 부분에서 얘네 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put이 x잖아요. x를 얘한테 더해줘서 f1, x에다가 더하기 x 뭐요요 아웃풋을 얘로 아웃풋을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더해주려면 아무래도 요 앞에 만들어준 애랑 얘 뒤에랑 차원이 같아야 되겠죠. 똑같은 차원의 텐서여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 신경 써줘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요런 구조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리시절 블록을 정의를 해보면은 일단 keras.layer.layers를 갖고 와가지고 요 리시저 블럭을 만드는데, 네, 이 레이어 개수, 지금 레이어 개수가 지금 댄스 레이어 두개 있는데, 요거를 파라메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number of layers, 그 다음에 number of neurons. 그래서 댄스 레이어의 뉴런 개수랑 그 다음에 요 댄스 레이어의 개수, 네, 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self.hidden에 지금 댄스 레이어를 number of layer 개수만큼 달아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요게 무슨 의미냐면 for 요거 in 이거 그러면은 for 문이 이만큼 돌죠. n 레이어 개수만큼 for 문이 돌면서 keras.layer.dense layer를 리스트에 추가해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에 number of layer 개수만큼
댄스 레이어들이 붙게 될 거고요. 각각의 댄스 레이어들에서 뉴런 개수는 n 뉴런스일 거고, 액티베이션 ELU, 커널 허노말리제이션 사용한 그런 결과들이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게 이니셜리제이션 스텝이고요. 그다음에 콜 스텝에서는 인풋으로 G가 들어오면은 인풋으로 G가 들어온 다음에 self.hidden에다가 그 self.hidden에 있는 레이어들, 그러니까 요 각각의 레이어들에 Z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게 return은 input plus Z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요 구조인데, 요 구조에서 요 댄스 레이어의 개수가 number of layers로 컨트롤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input plus G 해줬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보내주는 그런 구조가 residual block, 그러니까 요 residual block 코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residual block 코딩한 걸로 residual regressor라는 그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게 커스텀 모델이죠, 이제. 이 커스텀 모델 만들 때 일단 이니셜리제이션 스텝에서 어떤 레이어들을 쓸지 이렇게 그 레이어들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해준 레이어들을 이용해서 콜 부분에 가지고 콜 부분에서 불러서 사용하게 되겠죠. 콜 부분에서 일단 인풋 디멘션을 받아가지고 인풋 디멘션에 히든 원 레이어를 다는데, 히든 원 레이어는 keras.layer.dense layer. 네, 그래서 그 댄스 레이어를 하나 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요.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되겠고요. 인풋이 들어와서 첫 번째 댄스 레이어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시셜 블록에 들어가죠. 여기 레시셜 블록에 들어가는데, 레인지 1 플러스 3 해서, 4, 4번 도나? 네. 4번의 레시셜 블록이 도는 것 같은데, 곱하기 3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네, 아무튼, 요 레인지 개수만큼, self.block1 해가지고 G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블록 1이 요거니까 블록 1 레시듀얼 블록 2,30 해서 여기 두개 있고 각 댄스 레이어는 30개의 그 뉴런들이 있고 해가지고 요 구조를 세번 돌려주고요. 네 번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시듀얼 블록 하나 더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아웃 해주는 그래서 요 구조가 되겠어요. 네, 그럼 커스텀 모델 부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리시저 블럭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리시저 리그레서를 정의를 해 주고요. 여기서 정의해 준 거를 저희 하우스 프라이싱 데이터 예제에서 컴파일해서 학습시키면 이렇게 된다 하는 예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저희 지금 이렇게 만든 모형이 잘 정의되는지 보려면 모델.summary 해서 모델이 잘 정의되는지 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이 residual block 네, 이런 식으로 모형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 알면 될것 같고 네, 이렇게 모형을 만들면 이렇게 모형을 세이브했다가 로드 할수 있다. 뭐 이런 거좀또 알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로드한 다음에 계속해서 또그 트레이닝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We could have defined the model using the sequential API instead.
뭐 시퀀셜 API로 정의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시퀀셜로 정의를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괜찮습니다. 정의하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의 예제가 되겠으니까 네, 한번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학습해 보시고요. 네.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Computing Gradient Using AutoDiff라고 해가지고 TensorFlow가 아무래도 함수 정의하면은 미분하는 부분을 자동 그 미분하는 부분까지 좀그잘 구현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지금 FW1, W2 해가지고 3W1의 제곱 더하기 2W1, W2 이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얘가 FW1, W2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W1에 대해서도 미분해보고 W2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DW1 그다음에 F를 W2에 대해서도 미분해보고 이렇게 미분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요 미분을 했을 때 W1이 5일 때, W2가 3일 때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 W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한번 미분을 해보죠. 그러면 얘를 W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6W1 더하기 2W2니까 그 다음에 W2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2W1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W1, W2에 5하고 3을 집어넣어 보면은 5, 6, 30 더하기 3, 2, 6, 36. 36이랑 요거는 W1에 5를 집어넣으면 10. 그래서 지금 36하고 10이 미분 값들이 나오는 거를 미분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미분 정의가 리미트 뭐냐? 엡실론 입실론을 0으로 보내고요. F에서 W1 플러스 엡실론 그다음에 W2 이렇게 있으면 빼기 FW1, W2 뭐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분 정의에 의해서 W1에 대한 미분값과 W2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예,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TensorFlow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Using TensorFlow에서는 일단 W1, W2를 TensorFlow variable로 선언을 해줘서 이동 가능한 애들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gradient tape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gradient tape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할 때 일단 g를 그 W1, W2에 대한 함수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gradient를 tape점 gradient 해서 요 W1하고 W2에 대한 gradient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tape점 gradient에서 여기 함수 이름이 제일 첫 번째 컴포넌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고자 하는 그런 변수를 여기 뒤에다 저장해주면은 이제 이 W1과 W2로 이 G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그라디언트의 그 결과를 저장해 놓게 되는데 지금 W1과 W2가 5하고 3이니까 예, 미분을 한 다음에 5하고 3을 대입하면 첫 번째 그라디언트 36, 두 번째 그라디언트 10 되는 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그 텐서플로우 그라디언 부스팅 아 그라디언 부스팅이래 그 뭐냐 그라디언 디센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 파라메터들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좀더그 로우 레벨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예제에 대해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를 구성하는 예제인데요. 먼저 모델을 이렇게 작성해 주고요. 임의의 모델 좀 쉬운 거 댄스 레벨 두개 달고 그리고 댄스 레벨 중에 하나는
그 댄스 레벨 안에 커널 레귤러를 이전은 L2로 해가지고 해서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 이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 구성할 때 필요한 함수 몇 개를 지금 미리 디파인을 해줬는데, 하나는 랜덤 배치 해가지고 배치 들어갈 때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배치 사이즈만큼씩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부분 함수로 짜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스테이터스 바그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 스테이터스 바를 어떻게 포매팅해서 어떤 식으로 출력해 줄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한 함수를 짜가지고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레이닝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메터들을 셋업해 주는 부분인데요. epoch 몇개 사용할지, 그리고 각 epoch에서 배치 사이즈 몇 개씩 그 트레이닝 시킬지. 그러면은 이제 그각각그 배치 사이즈가 32개면은 요 전체 트레이닝 개수를 32개로 나눠놓으면 몇 번의 스텝에 걸쳐서 트레이닝이 다 이루어지는지 계산이 될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number of steps도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옵티마이저는 애나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로스 펑션은 mean squared error 그 로스 펑션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mean loss랑 metric. 매트릭은 mean absolute error 요거 매트릭으로 쓰겠다. 네, 이런 것들을 좀 하이퍼 파라메터로 셋업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커스텀 루프 부분인데요. epoch을 1부터 n epochs까지 뭐 돌면서 먼저 프린트는 epoch을 프린트해 주죠. format에서 epoch이 첫 번째고 n epochs가 뭐 다섯 개 있었으면 5니까 첫 번째 시행이었으면 1, 5가 될 거고요. epoch 1, 5가 될 거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한 다음에 epoch이 2로 바뀌면 그 다음 epoch 요거 2 by 5로 출력해 주게 되겠고요. 그러면 요한 epoch에서는 배치 사이즈만큼씩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epoch에서는 아까 지정된 배치 사이즈가 있으면 이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데이터 전체 개수에 나누면 number of steps가 얼마나 되어야 한 에포크를 다돌수 있을지 계산될 텐데 그게 n steps고요. 그래서 steps가 지금 첫 번째 스텝부터 n steps만큼 그라디언 그 사실 그라디언 디센트는 아니고 여기서는 아까 애나담 옵티마이저 사용했으니까 애나담 방법을 사용해서 각 배치마다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먼저 각 배치를 받아와야겠죠. 그 배치를 X트레인이랑 Y트레인 요 전체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배치 사이즈가 예를 들어 16개였다고 치면 랜덤하게 16개씩 그 나누는 그 함수를 통해서 이 배치들을 받아오고 그 해당하는 배치들에다가 모델에다가 그 배치를 집어넣으면 프리딕션 값이 나오겠죠. 요게 F 세타 X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세타 헷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세타 그이 모형이 Y를 나타내는데 Y 헷그 y 햇, 요 모형에 의해서 추정된 y 햇이 실제 y 값이랑 그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주는 거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 y predicted value y 햇을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main loss를 해당 배치에서 계산된 y 햇과 실제 y 값, 지금 loss 펑션의 y 햇하고 y 값의 loss에 reduced mean 해서 sum으로 해가지고 로스를 정의하고요. 그래서 이 로스를 minimize 하는 요 로스를 minimize 하는 그 세타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로스를 세타에 대해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로스를 여기 세타 trainable variables 얘네들이 세타거든요. 그래서 로스를 trainable variables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한 그 방향으로
그 뭐냐 디센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이 요거예요. Optimizer.applied gradients 해서 모델 트레이너블 variables를 gradient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한번 업데이트가 끝나게 되면은 min loss 해가지고 지금 현재 트레이닝 셋의 로스 값이 얼마인지 해서 출력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한 스텝이 끝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스텝이 끝났을 때는 지금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저희가 보고 있는 거 갖고 관련해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출력해 주는 부분이 요쪽 부분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프린트 스테이터스 바 같은 경우엔 트레이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프린트해 주는 부분들이 되겠고 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요 매트릭 요 부분은 한 에포크가 끝나면 그 해당 에포크의 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시켜줘야 되니까 리셋 스테이터스 이용해서 매트릭을 초기화해 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루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한 부분 예제 코드들 실습해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AutoDiff 사용해서 그라디언 계산하는 예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3W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W1, W2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미분 정의에 의해서 W1에 대해서 미분하고 W2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값이 30, 60이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봐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 테이프 사용해서 z라는 함수를 w1과 w2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라디언트들이 이런 값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뭐 그리고 책에는 사실 또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은 뭐 초기화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 그라디언트를 따로 계산하면 에러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 w1 여기 앞에 보면 W1, W2 같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씩 썼잖아요. 하나씩 쓰면은 요거 하나 계산했을 때 뭔가가 초기화 돼가지고 요거 두 번째 게안 돌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 게 에러가 나는 메시지고요. 근데 이런 에러를 안 나게 해주려면 여기 persistent를 true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하면은 뭐 에러는 안 난다. 뭐 그런 자잘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한번 스스로 좀 학습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요 그라디언트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 모형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학습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하우징 프라이스 데이터 예제 갖고 모형을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간단한 모형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필요한 함수들 조금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네. 아, 요거 같은 경우엔 그 프린트 스테이터스 바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런 예제인데요. 네, 이렇게 동작하게 돼요. 스테이터스 바 보세요. 네, 지금 스테이터스 바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간다. 뭐 이런 거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요것도 예, 참 책에서 재미있는 예제들을 좀 많이 담아뒀는데 이 프로그레스 바에 대한 함수랑 그 프로그레스 바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될 때 프린트 스테이터스 바 이런 함수를 썼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그 코드는 어떠한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코드 좀 뚫어 보면서 학습을 해보고요.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여기가 그 트레이닝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메터 셋업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number of epochs, batch size, n steps, 그 다음에 optimizer, loss function,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하이퍼 파라메터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 정의된 하이퍼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for epoch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한 number of epochs가 5니까 다섯 번의 epoch을 도는 동안 각 epoch들별로는 한 epoch에서 배치 사이즈만큼씩 스텝 개수들이 지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epoch에 있는 데이터 개수를 배치 사이즈로 나눠서 몇 번의 스텝이 있는지 계산해 준 다음에 그 각 스텝별로 gradient 업데이트가 수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각 업데이트별로는 먼저 매번 트레이닝 해주는 샘플들이 랜덤하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 랜덤 배치 함수 이용해 가지고 트레이닝 셋 그 y 셋 이렇게 해서 배치만큼씩 받아오고요. 이 받아온 배치에 대해서 그라디언 그 디센트 그라디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언 테이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로스 함수 정의한 다음에 이 해당 정의한 로스를 미분해서 테이프점 그라디언트 해서 로스를 미분하는데 미분하는 변수는 트레이너블 variables 그 딥러닝 모형에 들어가는 트레이너블 파라메터들로 미분을 해가지고 그 트레이너블한 파라메터들을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optimizer.applyGradients를 통해서 추정해야 될 트레이너블 variables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그 기능들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variable에 constraint가 있으면은 그 constraint 반영해가지고 뭐 학습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게 다 끝났으면 로스의 민 로스를 계산해서 출력을 해주고 네, 매트릭 해서 해당 스텝에서 계산된 매트릭도 이렇게 딱 계산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바 표현해 주는 거랑 지금 그리고 모든 스텝이 다 돌아서 다 끝나면은 프레임스 스테이터스 바 해가지고 마무리 스테이터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한 에포크가 전부 다 돌아서 모든 데이터를 다 썼으면은 이제 이 매트릭을 그 에포크에 해당하는 매트릭을 출력한 다음에는 이 매트릭을 초기화 시켜줘야 되니까 리셋 스테이터스 해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든 그 트레인을 그 함수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렇게 트레이닝이 된다라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엔 좀 더 그래피컬한 툴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지금 위에 거를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해보시고요. 이건 좀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니까 저는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TensorFlow Functions and Graphs 해가지고 사실 텐서플로우에서는 이 함수들을 약간 그 모형 자체를 그래프로 엮죠. 요 모형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연산 뭐 요런 흐름들을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그 그래프 안에서 뭔가 돌아가도록 해 가지고 뭐 그래서 텐서플로우 뭐 요런 식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 펑션이랑 텐서플로우 펑션은 조금 다르고요. 근데 이런 파이썬 펑션을 만들었을 때 이 해당 파이썬 펑션을 텐서플로우 펑션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f.function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파이썬 펑션을 텐서플로우 펑션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죠. 이 @tf.function 이렇게 해놓고 모형을 그 디파인을 하면은 얘는 텐서플로우 펑션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텐서플로우 펑션 바뀐 거를 파이썬 펑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과 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펑션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플로우에서 돌아가게끔 함수 형태를 텔러스 텐서플로우 펑션으로 만들어 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텐서플로우에 집어넣기 위한 함수 형태로 코딩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코딩이 쉽지가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함수를 만들었는데 걔를 텐서플로우 펑션으로 바꾸고자 할때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물론 주의할 부분은 이 텐서플로우 펑션으로 이렇게 바꿔 주려고 할때이 안에 뭔가 이상한 그 모듈들 잘 바뀌기 힘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잘안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좀 주의해 주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그래프 앤 트레이싱 요에 대한 설명 그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tf.function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디파인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그 해석이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간략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텐서플로우 펑션스 관련된 예제 코드들 부분인데요. 먼저 뭐 큐브라는 파이썬 함수에 대한 예제로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파이썬 함수를 텐서플로우 함수로 바꾸는 거뭐 그다음에 그런 종류의 예제들이랑 그리고 또 다른 예제들이 여러 개 많이 나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책에서도 이렇게 세세한 함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스킵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코드들 이렇게 쭉 돌려보면서 세세하게 함수들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공부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장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13장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에는 조별로 어떤 컴페티션 참여할지랑 뭐 이런 것들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수요일 날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